잇따른 규제에도 지난해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집값은 어느 쪽으로 또 얼마나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올해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시장 전망을 한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2.8%포인트 인상됐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아졌습니다. 가령 시가로 서울집 두 채를 합한 값이 30억 원이라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3,700여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합니다. 집을 팔아 얻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최고 세율도 45%로 인상됐습니다. 6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을 경우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 양도세율이 추가됩니다. 3주택자가 6월 이전에 집을 팔아 5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면 양도세가 5천만 원가량 적어지는 겁니다. 세부담을 덜려는 다주택자들이 상반기 중 집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6월 1일 이후로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 성격의 중과세율이 10% 더 인상되거든요. 5월까지, 6월 전에 처분을 하는 게 세금을 고려한다면 맞는 거죠. 저금리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올해도 집값이 제한적이나마 오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3기 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 사업 과정에서 풀린 32조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27만 3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5%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 전셋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